사이피싱 김재호입니다. 자, 현재 시간이 밤 10시 한 20분 된 것 같아요. 지금서부터 달려가서 어디로 가냐? 울진 갑니다. 오랜만에. 옛날에 정말 야, 그 좋지 않은 길을 막 6, 7시간씩 걸려서 어떻게 갔나 모르겠어요. 요즘엔 조금 빨라졌대요. 한 5시간이면 갈 것 같은데 울진 가서 오랜만에 왕돌초 가서 사이즈 좋은 부식이 뭐 상어, 아, 요즘에 뭐 무슨 만타가오리도 나오는데 상어도 한번 만나보고 여러 어종을 만나보게 하겠습니다. 3시 반쯤 도착하려나? 기회장 전투기 하나 지나갔나 봐? 네? 비행기 하나 지나갔나 봐? 영상보다 항상 저쪽 방향으로 던지더라고. 이 메탈 바이브 같은 존재를 안 먹는단 말이야. 별로 안 커. 에, 안 커요. 갖고 놀아도 될 사이즈야. 아, 빠졌다, 빠졌다, 아. 아, 적고기인데, 아. 이거 누구 잡고 넘어질 것 같아. 그렇지, 오케이. 히트. 작은데? 빙어 히트! 뭐, 이게, 알부실이야, 이거? 작아요? 안 될 것 같아. 그리고 일단 처음 걸었다는 게 중요하죠. 들어가, 안 나가? 전체를 보자. 잡아서 입는 거야? 아, 드디어 베이트 빠핑. 90? 드릴 쨍이 쨍이에요. 자, 잠시대로 90 잡기. 야. 싱글룩을 달았더니 두 번 미스바이트 나가지고 피프로 달았더니 막힌 맘이야. 힌트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? 한 메다 딱 되지 않았나? 메다도 안 돼? 80. 또 나오고. 다 왔다, 다 왔다. 나이스. 아, 근데 늙어가지고. 저거 푸드 하는 거 가지고. 드롭봉 해봐요. 부러지나 드롭봉 해봐요. 이 녀석은 지난주까지도 열심히 감을 추잡던 오롯대인데요. 80대 바다에 나와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할만하네요. 자, 이거 보시면은 이는 요즘 한창 핫한 콘퀘스트 400X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쓸 수 있는 거죠. 약간 기압이가 조금 빨라서 그나마 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핸들 자체가 이렇게 파워 핸들로 더블 핸들로 돼 있어서 바다에 데리고 나와도 된다. 핸들이 어디 거죠? 아유, 이건 타켄이죠. 한정판.
아닌 것 같은데요. 써 있는 건 싱크인데 뒤에 바늘을 바꿔서 그런가? 너 보면 알지? 누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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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이거 거의 빠핑보다 지깅이와 같지 않아요? 다 왔어요? 다 왔어요. 아, 이게 뻗은 걸로 다 빼야겠다. 구실 같은데? 그죠? 이거 상어용으로? 부실이네. 야, 삼복도 위에 왕돌에서 열심히 흔들다가 왔습니다. 그래도 두 마리면은 면피 하셨어요. 아이, 지금 다 그러게. 배마다 세 마리 거의 뜨신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뭐, 로드 테스트 잘한 걸로 만족하고요. 올라가서 뵙겠습니다.